중견 제조기업인 위닉스는 플라이강원 인수를 통해 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항공기와 소형항공기를 함께 운영하며 국내선과 동북아, 동남아 노선뿐 아니라 미주 등 장거리 노선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원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양에 이어 김포와 인천으로 허브공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허브공항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네. 이게 이것 때문에 뭐 저희가 거점공항을 옮긴다거나 뭘 한다거나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위닉스는 이달 중 플라이강원 채권단과 주주 등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 뒤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받아 7월 중에는 인수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현재 중단된 항공 운항 증명을 다시 받고 신규 항공기 도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올 연말 재운항한다는 목표입니다. 양양국제공항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가 국토교통부에 양양 제주노선 운항을 신청해 8월쯤 운항 허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베트남 나트랑을 오가는 국제선 전세기 38편이 운항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와 중국 장가계, 필리핀 마닐라행 전세기 66편도 예정돼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에서 항공지원팀을 신설해 양양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슬롯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그 제주 노선하고 베이징 그리고 중국 그 장춘 노선에 대한 슬롯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항공사가 취항을 하게 되면 그러한 노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령 공항이라는 오명을 듣다가 지난 2022년에는 이용객 38만 명을 넘어서며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양양 국제공항. 지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 매각에 이어 국내 저가 항공사의 양양 제주노선 취향이 구체화되면서 멈춰섰던 양양공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헬로TV 뉴스 최성식입니다.